안녕하세요. 김기옥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6.25 전쟁 이후로 남한과 북한의 이 상호적으로 안 좋은 적대적인 감정이 생겨난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정부가 이제 진행됨에 따라서 이 방공정책으로 일관했던 이 남북한의 관계가 나중에는 이제 미국과 소련과 같은 이런 이 미소 냉전이 풀리게 되면서 통일정책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남북한 통일정책과 그 다음에 이 평화통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들이 있었고 그 과제들을 수행하는 과정에 어떤 정책들이 펼쳐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이승만 정부 때는요, 일단은 6.25 전쟁이 일어났을 그 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방공정책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 통일정책이라고는 아직 실시가 되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분단 직후에서 이제 조금은 더 이제 시기가 지난 이 상태에서 이 통일운동은 아직도 억압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엔 감시하에서 남북한이 총선거를 이제 하게 될 것을 주장하게 되는 때가 바로 이 장면 민주당내 각계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북진 통일론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평화 통일보다는 북쪽으로 이제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북한과 남한이 전쟁을 통해서 흡수 통일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통일을 꿈꾸게 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1948년부터 대체적으로 1950년대까지의 통일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때 이제 이 박정희 정부 때, 이제 1960년대 박정희 정부 때는요, 아직까지는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선 건설.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은 경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통일을 해야 된다는 선 건설 후 통일론의 이 논의가 제기가 되게 되죠.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뭐 공산당이 싫어요. 자, 요 말이 나올 정도로 반공체제가 강화되게 되면서 우리의 실력을 일단 배양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이런 이 실력 배양 논의 조금 더 우세하게 되는 게 바로 이 1960년대인데요. 일단은 이 1960년대까지는 북진통일론으로 쭉 이렇게 전기가 되던 이 찰나에 1970년대에는 이제 이 박정희 정부 때 드디어 70년대부터 뭔가 이 통일에 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이제 통일을 평화적으로 할 수 있는 이 평화통일론이 대두되게 됩니다. 자, 그 상황으로 보면요. 일단은 1970년대 들어와서 미국과 소련이 이제 우리가 미소 냉전으로 이제 돌려져 있었던 이 광복쯤에 있었던 이 시기가요. 이제는 미국과 소련이 이제 서로 이제 화해의 기운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서 이때 동서 이 진영이 이제 평화 곤종 분위기라고 해서 이 대탕트라고 하는 이 분위기를 말하는데요. 일단 이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 두 진영에서 서로 이제 지속되던 긴장이 풀리는 체제를 우리는 대탕트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 닉슨 대통령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이런 북방 국가와의 이 화해 교섭을 이제 이렇게 손을 내밀게 되면서 닉슨 도트린으로 미소 냉전이 이제 이제 정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됨에 따라서 미국은 중국과 이렇게 수교를 맺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한미군도 이제 감축되는 이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70년대의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 70년대에는 이제 평화통일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먼저 8.15 선언이라는 선언이 있어요. 자, 이 8.15 선언 같은 경우에는요, 남한하고 북한이 서로 상호 인정되는 이 체제 하에서 평화 공존을 논하는 이 선언인데요. 실질적으로 남북한이 무력 대결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이제 종래의 이제 대북한에 대해서 이런 이 북진통일론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를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이제 서로 이제 평화 공존하기를 이제 합의했던 것이 바로 이 8.15 선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남북 적십자회담을 열어서요. 이제 이때 이상가족 찾기를 할 것을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회담을 갖게 되는데 이게 바로 최초의 평화 회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게 바로 이 7.4 남북 공동성명인데요. 이 7.4 남북 공동성명은 이 시험에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럼 7.4 남북 공동성명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이렇게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자, 이렇게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서로 상대방을 이제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지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통일해야 된다? 자,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자, 평화통일로 나오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우리 하나의 민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제 해야 된다. 바로 민족 대단결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일단 이 문구로 통일의 문구를 봤을 때요.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평화적으로 통일하자, 민족 대단결을 해서 통일을 하자. 이 세 가지 문구가 나오면 이 남북 공동성명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남북조절위원회를 이제 열게 되는데요. 이때 이 남북조절위원회 같은 경우에서는 이 통일 문제를 합의를 하기 위한 이 공식적인 대화 기구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7.4 남북 공동성명 이래로 이제 뭔가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한 이런 기반이 차곡차곡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일단은 이 비밀 접촉을 이제 많이 가져서 나오게 되는데 이후라 평양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박영철이라는 사람이 서울 방문을 통해서 이 남북 간의 관계 개선과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에 이제 서로 서명을 하게 되는 이런 이 급진적으로 좋아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7.4 남북 공동성명 같은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남한하고 북한의 이 둘 다의 이 정치체제에 이제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평화통일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셈이 좀 더 컸습니다. 자, 남한과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제 박정희의 유신체제를 조금 더 이제 이 독재체제로 좀 더 강화시키는, 이제 돈독해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헌법을 반포하면서 서로 이제 주석직을 설치해가지고 김일성의 권력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상호 불가침 조약이라든지 아니면 평화통일 3대 원칙을 이제 발표한다든지 무조건적인 이런 대화를 제의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남한하고 북한의 이 대화가 이제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된 거죠. 자, 이때 보면 이게 6.23 평화통일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외교적 책으로 보면은 이 남한하고 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제안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이 남북한 이 유엔 동시 가입을 제안했던 것이 결국 언제 이루어지게 되냐면 자, 여기 있는 노태우 정부 때 이렇게 결국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되게 되는 이런 성과를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70년대는 바로 남북이 서로 이렇게 대화의 창을 여는 이런 이 뚜껑이 한마디로 이렇게 열렸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이 이후에 이제 우리가 1980년대의 통일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80년대 통일정책으로 보자면요. 일단은 남한하고 북한 대표로 이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을 해서요. 이제 국민투표로 이 통일헌법이라는 걸 이제 확정을 하고 이 헌법에 그 헌법에 기초한 남북한의 이 총선거를 실시를 해가지고 통일민주공화국을 건설할 것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이루어졌으면 통일이 됐겠지만 일단 이런 걸 이제 제시했던 거에서 이제 의의를 찾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 대체적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부터는 이제 남한하고 북한이 실질적인 교류와 이 협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남북한의 이제 체육회담이라든지 이런 회담들이 많이 개최가 된다는 점. 이 점을 포인트로 두고 이제 80년대 전두환 정부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일단 남북 적십자회담은 일단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 남북 적십자회담이 이제 전개가 되면서 최초로 이제 북한에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수혜물자 같은 것들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요. 최초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게 된 때가 바로 이 전두환 정부 때 이루어졌던 겁니다. 자, 이렇게 최초로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시험 출제가 되게 많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전두환 정부에서는 아, 최초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구나. 이 점을 우리가 잘 알아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부로 가게 되면요. 일단 이 노태우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77 특별선언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한민족으로 이제 가게 되는 공동체 통일 방안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 대화가 열리게 되면서 남한하고 북한의 고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회담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라든지 남북 간의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게 되는 성과를 이제 갖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남북 기본 합의서가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이 문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1조항에서는요, 남과 북은 서로 상대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과 북은 상대에 대해서 뭐를 사용하지 않는다? 무력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남과 북은 이제 민족 경제의 통일적이면서 균형적인 발전과 이제 우리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원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서로 교류하면서 물자도 교류하고, 합작 투자를 통해서 경제 협력을 시행할 것을 제시하게 되는 게 바로 남북 기본 합의서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이 노태우 정부 때요, 한반도 안에서 이제 비핵화 선언이라고 하는 이제 NPT를 서로 이제 같이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NPT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핵이 없는 이런 이 국가들은 이제 핵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고, 기존에 핵이 있는 국가들은 그 핵을 만들어서 핵이 없는 국가에 이렇게 파는 행위를 금지하게 되는 이 조약이 바로 NPT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김영삼 정부 때 결국 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같이 했던 이 NPT에서 결국 북한이 탈퇴를 하게 되면서 이거는 금방 이제 없어지고 말게 되죠. 자, 그럼 김영삼 정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때 김영삼 정부는 이제 우리가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서 이 NPT에서 탈퇴를 이제 북한이 하게 되면서 약간의 이제 남북 교류 위기가 오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이 위기에 이제 앞서서 이제 우리가 통일에 대한 이 노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남북 정상회담을 합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고위급 회담이 아니라 남북에 남한하고 북한에 이 고위급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죠. 왜냐하면 고위급 회담을 가져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합의하고 이제 하는 데 있어서 만나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결정은 이 최고의 이 정상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은 계속 미뤄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단점이 되겠죠. 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북이 정상들이 만나서 회담을 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했던 거죠. 자, 이 합의에 따라서 이 남북 정상이 이제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제 이 김일성이 결국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이 남북 정상회담은 나중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남북 정상회담은요, 김대중 정부 때 2차로 시행이 되고, 이 김대중 정부 다음에 있었던 노무현 정부 때 2차로 시행이 되게 되면서 결국 이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또 이렇게 남북 경제 교류도 이제 계속 이렇게 추진이 되게 되면서 나징과 선봉 지역에 이 자유시 건설에 이제 우리 기업도 참여를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이 경수로 사업, 이 건설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우리 남한도 같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데 있어서 함께 했다는 점, 이 점이 중요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통일정책의 꽃을 피웠던 바로 노벨평화상의 주인공이죠. 자, 햇볕정책의 주인공인 김대중 정부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뭐니뭐니 뭐니 해도 통일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 바로 김대중 정부가 되겠죠. 자, 이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평화, 화해, 이 협력과 같은 이 남북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해서요, 이 서로 이제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시도해서 함께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이 바로 목표가 되겠는데요. 바로 2000년대 이 베를린 선언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북한의 이 경제 회복을 이제 남한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는가 동시에 남북 간의 평화를 공존하면서 이산가족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보는 과정으로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당국 간의 이 대화 추진은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과정에서 드디어 2000년에 이 남북 정상회담이 이렇게 시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요, 6.15 이제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되는데, 역시나 이 6.15 남북 공동선언도 출제가 상당히 잘 되는 이 중요 포인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남과 북은 그 통일 문제를 누구인?
바로 우리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거. 약간 칠서남북 공동성명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은 이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이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남과 북은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가도록 한다. 자,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출제가 될 때 이렇게 서로의 이제 이 체제를 인정하는 그 찰나에서 이제 그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 이게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의 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장기수라든지 이런 문제 해결하고 여러가지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 모집하고 그 다음에 경제협력을 통해서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고자 한다. 자, 이런 내용도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에 있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이후에도요, 이제 우리는 금강산 관광이 1998년에 일단은 먼저 이제 바다를 통해서 이제 가게 되는 해로 관광부터 시작되고요.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2003년도에 육로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이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금강산을 여행하게 되는 육로교통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게 바로 2003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금강산 관광을 쭉 가게 되다가요. 결국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이제 사고가 일어나게 돼서 금강산 관광은 이제 진행이 되지 않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밖에 이제 경의선을 이제 복구하는 건데, 서울과 이 우주를 잇는, 북한을 뚫어서 우주를 잇는 경의선, 이 철도 사업을, 복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개성공단을 설치하기 시작해서, 이때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결국 이 노무현 정부 때, 결국 이 개성공단이 가동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그 개성공단에서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서, 가동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들도 가끔 일어나게 되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햇볕 정책으로 유명한 김대중 정부에서는 곧 통일이 될 것 같은 이런 밝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이명박 정부라든지 이런 정부에서 살짝 이렇게 좀 어긋나는 부분이 많이 있기도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교류의 시대라고 했을 때 1998년에 정주영이 이제 북한을 위해서 소떼를 가지고 소떼를 데리고 방북을 한 사건이 굉장히 유명하게 나와 있죠. 자, 요거를 이제 통해서 봤을 때도 굉장히 이제 화해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남한에서는 김대중 정부 때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이 평화 통일의 이 방법이 굉장히 정착이 잘 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자, 그럼 이때 북한의 통일 정책은 어땠을까요? 자, 북한의 통일 정책을 한번 보시자면요. 일단 우리 이제 4.19 혁명 이후에는요. 이 당분간은 뭐 남한하고 북한의 이 정치 체제를 바꾸지 않고 뭐 합치거나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과도적인 연방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요.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 연방제 이 통일 방안을 제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남한의 이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주한미군을 이제 철수하는 그 정제 조건 하에서 이제 국가 체제를 이제 그대로 존중하는 가운데 한 민족의 이제 하나의 국가로서 두 개의 제도와 두 개의 정부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통일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남한과 북한의 이 통일 정책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우리가 될 뻔하다가 어긋나기도 하다가 지금 이제 현재까지 이제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는 살짝 어긋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북한의 도발도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북한의 도발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종료가 되고 또다시 햇볕 정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부가 이제 언제쯤 출범하게 될지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이제 좋은 생각이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통일 정책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이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주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면서 이렇게 우리가 통일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자, 북한의 체제는요, 계속해서 이 공산주의 체제로 이렇게 해서 일관돼서 이제 넘어가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1900, 이제,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에 걸쳐서 이제 조금은 열리고 있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개방된 이런 공산화 정책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공산화 국가였던 소련도 1990년대 때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 체제로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체제라고 한다면 북한이 유일하게 남아있는데요. 자, 이 공산주의 체제를 계속 고수했던 이 북한이 어떻게 이렇게 이 1인 숭배 사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며 이 체제 안에서 어떤 식으로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광복이 이제 된 직후에 일단 소련이 진주한 이후에 북한의 상황은요. 일단은 평양 건국준비위원회가 이제 조만식을 이제 대표적으로 해서 민족주의자가 중심이 돼서 평양에서 건설이 되었습니다. 자, 이 이후에 이제 인민위원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이런 이 방향에서 이제 조만식이 이제 이렇게 책임자가 돼서 소민족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이렇게 행정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정치 세력들이 하나둘씩 형성하게 되면서 이 김일성의 그 주도권을 장악하기 시작하고요. 조선민주당의 조만식과 북조선신민당 등이 이제 그 뒤를 이제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946년에는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이제 조직이 되게 되면서 인민민주주의 독재정권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김일성이 조만식을 제거하고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북조선 인민위원회로 이제 계층을 하게 되면서 남한하고 북한의 정치협상을 이제 제안하게 되죠. 자, 이거는요, 북한이 단독 정부를 이제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 명분쌓기에 불과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최고 인민구성회를 이제 1948년에 구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김일성이 수상으로 하는 이 정부가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김일성의 이 정부가 드디어 이제 수립이 되는데요. 이 김일성 이 정권 초기에서는 이 소련파의 허가이, 그 다음에 이제 갑산파의 김일성, 연합파의 김두봉, 남로당의 박헌영 등이 이 연립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아직은 독재체제라고 보기가 조금 힘들겠죠. 자, 요거 상황에서 이제 조금 강한 당이라고 하는 이 남로단계를 숙청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 박헌영과 이승엽 같은 이 사람들을 미국 제국주의자의 스파이로 이제 쿠데타로 이제 몰아가지고 결국 숙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 종파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8월 종파 사건은 김일성이 해외로 순방을 나가 있는 사이에 이 연합파에 속했던 이 사람들이 일부가 조성 이 노동당 이 전당대회에서 김일성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면서 주석직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사건이 바로 이 8월 종파 사건이죠. 이걸로 인해서 이런 이 조선 뭐 노동당이라든지 이런 당들이 이제 많이 휘청하게 되는 결과를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1960년대에는 이제 김일성이 독재체제로 이제 완벽하게 돌아서면서 그 독재체제를 강화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한일협정으로 이제 뭐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안보체제가 이제 구축되는 그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로파병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국군의 전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당시에 이제 후르시초프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 스탈린과 같은 이런 이 공산주의 노선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수정주의와 평화 공존이 이제 추구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북한과 함께 같은 이 공산주의를 걸어갔던 이 소련이 변화를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중국과 소련의 이 분쟁이 좀 격화되고 중국에서는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김일성이 독재자이고 이 수정주의자라고 하면서 이 비난이 하게 되면서 양국 관계는 조금 더 악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소련과 이 중국의 내정간섭에 대해서 이제 북한은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면서 독자적인 노선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제는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체 사상을 이제 내비치게 되면서 김일성이 이제 독재를 이제 하게 됨에 따라서 이 김일성 우상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1960년대에는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자주 자립 자위를 강조하는 이 주체 노선을 계속 강조하게 되면서 김일성을 우상화시키는 데 있어서 김일성의 가게까지도 이렇게 이 성역화를 시키는데 김일성의 모든 가족들이 성스러운 존재로 인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게 되면서 이 주체 사상을 이 우리 노동당의 유일한 사상으로 규정을 하게 됨에 따라서 막스나 아니면 레닌주의와 함께 이 주체 사상을 나란히 주창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노동당이 공식 당으로 이렇게 채택이 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사회주의 헌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 주체 사상을 공식적으로 이념화하고 김일성을 국가주석에 취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이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했던 게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었었죠. 자, 이 다음에 이 주체 사상은 좀 더 체계화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이 과제였던 온 이 사회가 주체 사상이 되는 걸 설정을 함에 따라서 이 사회주의를 이제 모두 다 이제 퍼뜨려서 이 총체적인 임무로 삼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주체 사상이 이제 철학적이나 이론적으로 좀 더 체계화를 이루게 되면서 이제 이 주체 사상을 유일 사상으로 천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김일성의 아들이었던 이 김정일이 후계 구도로 이제 확립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당 핵심과 청년 인텔리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룹들을 공장, 기업 이런 협동 공장에 파견을 하게 됨에 따라서 사상, 기술, 문화의 이 세 분야에 따라 혁명 지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3대 혁명 불공기 쟁취 운동이라고 해서 천리마 운동이 유명합니다. 자,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이런 천리마처럼 열심히 달려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발전된 이런 사회주의를 만들자는 것이죠. 자, 그거에 따라서 이제 1980년 당대회에서 김정일을 자신의 후계자로 이렇게 공인을 하게 되고 인민군의 최고 사령관으로 이렇게 추대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김정일까지 숭배 사상으로 이제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되고 드디어 1994년에 김일성이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규의 아들이었던 김정일이 자연히 후계를 잇게 되고 이 국방위원회의 주석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 김정일이 이제 김정일까지 해서 이렇게 2대 구조로 인해서 이렇게 부자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후계 구도를 마련하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이 성역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직도 이제 북한에서는 이들이 김일성의 이 집안이 아직도 이제 우상으로 조각이 되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 이제 성스러운 이런 이제 존재로 부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이런 북한의 이 사회주의, 좀 공산주의 이런 정책 하에서 이 북한에서는 어떠한 경제 정책을 이제 벌이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50년대에는요, 일단 제1차 3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3개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자본보다는 일단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죠, 북한이. 그래서 이렇게 중공업 중심의 급속화 경제 개발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 이때 소련하고 중국이 같은 공산주의 정권하에서 상당한 액수의 원조를 제공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60년대 이제 초창기까지는요, 제1차 이제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모든 농지를 협동 농지화로 이제 만들게 되면서 이제 이 개인 상공업이나 이런 사유재산 같은 것들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요. 사회주의의 기초를 다지는 단계가 바로 19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까지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이때 우리가 아까 말했던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그 말처럼 천리마 운동을 통해서 이제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서 생산력을 증대시켜서 경제발전에 이렇게 기술을 개발하고 그래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라는 거죠. 하지만 아무래도 협동농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느 누구가 열심히 성과를 바라고 이렇게 열심히 할 리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서 처음에는 생산력이 증대가 됐었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렇게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생산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저조하고 또 의욕이 감퇴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천리마 운동을 이렇게 힘을 잃고 말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1960년대 이제 중반쯤 되게 되면 생산력이 완전히 저하가 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경쟁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게 되면서 이제 이 3대 혁명운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있는데요. 낡은 관습과 이런 의식을 청산하고 노동계급을 새로운 사상으로 이제 무장을 시키면서 기술과 문화혁명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나중에는요, 이제 사상혁명까지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0년대에서 이제 70년대에 이제 이르는 이 처음에 60년대 전반적으로는요, 1차 7개년 계획을 이렇게 강화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중공업 발달과 경공업 진흥에 더 몰두를 하게 되는데, 이때 60년대 때 드디어 이제 소련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서 원조가 중단되게 되고, 이때 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 비용을 군사적인 이 비용으로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경제 개발에 차질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3년 정도 연장한 끝에 70년대 때 마무리가 되고 말죠. 그러면서 70년대 이제 6개년 계획을 다시 이제 실시를 하면서 서방으로부터 찬반을 이렇게 드리기 시작해요. 하지만 노동력도 부족하고요. 또 화학공업이나 뭐 이런 외채 문제 또는 국제적으로 이때 석유 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 불경기 속에서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둔화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게 되면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경제를 이제 부흥시키려는 거는 원래는 북한이 남한보다 6.25 전쟁 전후로 해서 봤을 때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는데, 우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이제 공업화 도시로서 조금 더 혁신적인 이렇게 발전이 이루어져 있는데 반해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천리마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6개년, 7개년 계획을 실시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차질을 빚게 돼서 실패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경제는 계속 어려워지게 되고요. 성장은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고요.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급류산업도 많이 생겨나게 되고, 자본이라든지 기술, 에너지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자립경제의 노선에도 결국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공산주의나 이런 이 사회주의 체제는 이 우리 자본주의 체제가 어느 정도 확고하게 끝에 다다랐을 때 마지막에 이제 세워지는 게 당연한 건데, 이때 북한 같은 경우에 이런 자본주의 경제가 확고하게 이제 달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공산주의로 이제 가서 협동농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이 경제가 이제 완전히 이제 길을 펼 수가 없었던 구조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드디어 북한도 문을 열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을 이제 개최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은 열게 되는 이런 개방화 정책을 조금씩 시도하게 되는데요. 먼저 1984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를 이제 유치시키기 위해서 이제 합영법을 제정을 하게 되고요. 93년에는 합작법이라고 해서 자유경제 지배법을 제정함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 기업에 있는 이제 관세라든지 면세라든지 조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을 주면서 결국 이제 입국도 가능하게 하고, 낮은 선봉 이 지구에는 이제 경제 특구로 지정을 하면서 이 경제적으로 조금은 더 이제 발전이 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꿈꾸게 되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북한에서는 이런 경제가 조금 활발하게 이제 북한처럼 이제 자유로 이제 이루어지는 활짝 연 이런 이 개방형 이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경제적으로서는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현재까지 이 북한에서는 식량량이라든지 이런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 김일성이라든지 김정일이라든지 그의 그 밑에 있는 이 김정은 후계 구조까지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서 이제 중국 쪽을 통해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요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북한이 이제 어느 정도나 버틸 수 있을지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이 통일정책에서부터 이 북한의 체제 변화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오늘 이렇게 봤었던 부분에서 특히 이런 이 통일정책 부분에서는요 굉장히 잘 나오니까 잘 나오는 부분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좀 이렇게 따로따로 이 정부별로 어떠한 통일정책이 이루어져 있는지 암기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경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정부별로 어떠한 경제정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